우리가 아이언맨이면 명치가 하늘에 있는 빌런을 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숨어있는 빌런을 공격을 한다고 이미지를 갖고 턴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골프 조진 형 TV의 조진 형 프레임입니다. 자, 백스윙이 너무 높은 이유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보통 엄청 업라이트 하신 분들 보면 팔이 상대적으로 길고 체형적으로 좀 말라있는 분들이 높은 경우가 좀 많아요. 그리고 높은 분들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클럽 헤드가 너무 빠릅니다. 상대적으로 헤드가 너무 빨리 보내져서 팔의 분리가 빨리 일어나요. 보통 팔이 먼저 가시는 분들은 백스윙 끝에서가 몸이 딸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또 공통적인 케이스 하나가 피벗이 어떤 느낌으로 되냐면 약간은 이 가슴이 하늘을 보는 느낌으로 진행이 됩니다. 피벗이 바뀌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백스윙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패턴이 두 가지가 교정에 들어가야 돼요. 백스윙이 높으신 분들은, 그리고 높으면서 오버스윙이 되신 분들은 생각보다 교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잘 안 느껴져요. 뭐 저도 그랬고, 가장 스윙 교정이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높낮이에요. 높낮이. 아, 분명히 나는 이렇게 플랫하게 낮춘다고 하는데 막상 카메라 영상을 보면 똑같아. 그러니까 너무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느낌 자체, 개념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지실 필요가 있고 아예 생소한 느낌으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일단은 피벗부터. 피벗이 대부분의 경우에 업라이트 하신 분들은 약간은 역피벗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셋업은 약간은 숙여져 있는 셋업이죠. 자, 그 상태에서 돈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자, 그럼 내 느낌에는 약간은 이렇게 이 상태에서 백스윙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상태. 자, 이 상태. 자, 이 상태. 그럼 약간 내 느낌에는 이렇게 좀 구부정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 느낌에는 이 명치가 약간은 이렇게 어느 정도 살짝 우리가 숙여져 있기 때문에 살짝 아래쪽을 보고 있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원을 그린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백스윙이. 그래서 백스윙 피벗 느낌이 이런 느낌으로 갈 거예요. 자, 보시기에 어떤 느낌이세요? 왠지 피벗이 이렇게 되면 백스윙이 낮아질 것 같다. 이런 느낌 안 드세요? 피벗이 이런 식으로 내 느낌에는 약간은 명치가 이렇게 구부정하게 아래쪽을 바라보면서 명치가 여기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언맨이면 명치가 하늘에 있는 빌런을 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숨어있는 빌런을 공격을 한다고 이미지를 갖고 턴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약간은 머리가 따라가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백스윙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으셨던 분들은 내가 머리를 너무 고정을 하려고 하면서 피벗이 바뀌고 있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살짝 움직이는 것에 대한 너무 좀 고정관념은 갖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어차피 우리는 약간의 움직여져도 리센터링만 잘 되면은 움직여지는 과정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내 느낌은 약간 이렇게 구부정한 느낌의 피벗이죠. 자, 거기서 플러스 오른쪽 겨드랑이가 붙을 거예요. 오른쪽 겨드랑이. 겨드랑이가 붙는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여기서 내가 이런 식으로도 겨드랑이를 붙일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내 손이 명치 앞쪽에서 겨드랑이가 붙은 상태에서 이렇게 돌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 붙는다요. 이것도 붙는다고, 이것도 붙는답니다. 당연히 두 번째겠죠? 자, 명치가 아래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손이 명치 앞에서 오른쪽 겨드랑이가 붙은 상태에서 돌 거예요. 그럼 내 느낌에는 피벗이 이런 느낌이 납니다. 많이 못 넘어가요. 이런 느낌으로 돌면. 피벗의 느낌 플러스 오른팔이 모이는 느낌. 명치 앞에서 겨드랑이가 붙으면서 모이는 느낌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아예 반대죠. 명치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팔이 확 치켜드는 느낌. 자, 보통 이러면서 업라이트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명치가 바닥 쪽을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오른쪽 겨드랑이가 붙고 명치 앞에 있으니까 많이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미지. 그런데 재밌는 건 나는 이런 이미지로 치면 막 뭔가 스윙도 가다가만 것 같고 구부정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인데 영상을 보게 되면 전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업라이트 하신 분들, 그리고 업라이트 하면서 오버스윙까지 되시는 분들은 이런 느낌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럼 생각보다 오버스윙이 쉽게 계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쉽게 안 오는 그런 부분들은요 굉장히 생소하고 어색한 느낌, 스윙의 이미지를 달리하고 내가 어색한 느낌이어도 괜찮다, 그런 어색한 느낌에서도 자꾸 쳐보시다 보면 생각보다 빨리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업라이트가 너무 심하신 분들, 업라이트 앤 오버스윙이 심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꼭 한번 기억하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골프 조진 형! TV의 조진 형 프로였습니다.